금도끼와 손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이곳엔 순돌이라는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린 여러분. 내 이름은 순돌이에요. 근데요 아빠가 안 계셔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산에 올라갔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호랭이한테 물렸대요. 그리고요 우리 어머니는 아프셔요. 날마다 콜록콜록콜록 그래서 엄마가 약을 많이 잡수셔야 되는데 약살 돈도 없어요. 아유, 우리 어머님을 불러봐야 되겠다.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하면 어머니한테 약을 사드릴까?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니, 불렀니? 아유, 순돌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유, 순돌아. 아유, 너무 오늘따라 어지럽고 힘이 없단다. 어머니, 어머니,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요. 어? 안 되겠다.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 되겠다. 어머니 여기 잠깐 누워 계세요. 아, 의사 선생님을 불러요. 다 같이 의사 선생님 시작.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뽀비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뽀비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왜 부르셨나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아프셔요. 어머니가, 어휴, 가만 있자. 정진기를 좀 대봐야 되겠구만. 자, 정진기를 대보자. 어휴, 깜짝 놀랐네.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구만. 아휴, 머리에 한번 손을, 뜨거. 머리가 너무 뜨겁잖아, 이거. 뜨거. 어니 머리가 왜 이렇게 뜨겁고 가슴이 쿵쾅쿵쾅.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지? 왜 그래요 의사 선생님? 이거는요 다른 약이 필요가 없어요. 뭔데요? 잘 먹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 우리 어린이들도 밥 먹을 때 잘 먹어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을 안 먹고 맨날 초콜릿, 사탕 그런 것만 먹으면 안 돼요? 네! 어머님께서는 소고기를 안 잡수셔서 그래요. 예? 소고기? 네, 고기도 닭고기가 있고 오리고기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는데 그 중에 소고기를 많이 잡수셔야 돼요. 소고기요? 소고기? 네, 소고기. 소고기가 근데 좀 비싸요. 네, 소고기는 비싸요. 소고기 중에서도 한우 고기를 잡수셔야 돼요. 한우요? 한우는 더 비싼데. 그리고 과일을 안 잡수셔서 그래요. 네, 과일? 사과도 좋고 복숭아도 좋고 귤도 좋은데 뭐가 제일 좋을까요? 애플망고가 좋아요. 애플망고? 애플망고 엄청 비싸요. 네, 애플망고는 비싸긴 하지만은 애플망고를 잡수셔야 어머니가 금방 건강해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지? 왜요? 돈이 없어요. 아이, 그럼 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럼 난 집에 가봐야 되겠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님한테 소고기를 사드려야 되고 애플망고를 사드려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다니요. 내가 어머님 소고기를 사드릴 거예요. 괜찮아. 아니에요. 애플망고를 사드릴 거예요. 가만 있어.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끼 하나밖에 없어.
이 도끼 하나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 이 도끼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안양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 돈으로 소고기도 사고 애플망고도 사고 그래서 어머님을 잘 사주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서 산 위로 올라가야지. 산에 가야 나무가 있지. 응, 산 위로 올라가자. 네, 이리하여 순돌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 산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하지만 순돌이는 어머님께 맛있는 소고기와 애플망고를 사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 이 연못가에 큰 나무들이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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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근데 공마가 아, 물리면 어떡해? 으쌰 도끼가 있잖아. 걱정 마. 으쌰 알록달록 으쌰 여기야. 여기에 나무가 많어. 맞아. 여기서 나무를 하는 거야. 어, 근데 어, 여기 큰 나무가 있다. 이 나무를 갖다가 이 도끼로 100번만 찍으면 반드시 나무가 쓰러질 거야. 네. 아, 그러면 어, 시작이다. 지금부터 도끼질을 시작해야지. 에이,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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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림을. 으쌰. 아, 어, 어, 도끼가 연못에 빠졌어. 어, 어떡하면 좋아. 도끼가 연못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끼가 연못에 빠졌어요. 소고기를 어떻게 사요? 애플망고를 어떻게 사요? 소고기, 애플망고, 우리 엄마, 소고기, 애플망고, 우리 엄마. 왜 울고 있느냐? 누구세요? 나는 하늘나라 천사장이니라. 하도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서 내가 내려와 봤다. 왜 울고 있느냐?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우리 어머님께 소고기와 애플망고를 사드리려고 나무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이 연못 속에 풍당하고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잠깐만 기다려 보아라. 으쌰, 으쌰, 으쌰. 응? 어?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어, 어, 그 금도끼는 내 도끼가 아니에요. 내 도끼는 그렇게 비싼 도끼를 쓰지 않아요. 어, 그래. 이 금도끼가 네 도끼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잠깐 기다려보아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어? 어? 저도 그렇게 은도끼처럼 비싼 도끼는 쓰지 않아요. 그 도끼는 내 도끼가 아니에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아라. 이 새 도끼가 네 도끼냐? 네, 그 도끼가 내 도끼예요. 고맙습니다. 천사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로구나. 어, 너는 거짓말을 모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네?
이 도끼를 먼저 받아라. 네. 무슨 선물이요? 초콜릿이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다 선물로 줄 테니 이것을 팔아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황소도 사고 그리고 소고기도 많이 사서 어머님 끓여드리고 애플 망고도 많이 사서 어머님께 깎아드리도록 하여라. 어? 정말이에요? 그래 받아라.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돌이처럼 거짓말하지 않는 어린이들은 내가 선물을 많이 많이 주겠어요. 알겠지요? 빨리 가서 어머님께 소고기와 그리고 애플 망고를 사드려야지. 예, 이리하여 우리 순돌이는 부자가 됐어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그리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도 사고 그리고 소도 열 마리나 샀어요. 아 그러자 이 소문이 금방 온 동네에 퍼지고 말았어요. 야 여기가 무슨 연못인 줄 알아? 여기가 무슨 연못인데? 여기서 순돌이가 금도끼 은도끼를 선물로 받았대. 와? 왜? 금도끼와 은도끼를 왜 선물로 받아? 순돌이가 여기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 근데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가 풍덩 하고 이 연못 속에 빠졌대. 그런데 갑자기 웬 아저씨가 딱 나오더니 금도끼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서 아닙니다. 그 도끼는 내 도끼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은도끼를 가지고 오더니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 도끼도 내 도끼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새 도끼를 다 가지고 오더니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서 네, 그 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그랬대. 정말 바보 같은 녀석이라구나. 나 같으면 금도끼가 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거 내 도끼입니다 그랬을 텐데. 근데 그 아저씨가 선물을 줬대. 무슨 선물? 금도끼와 은도끼를 다 선물로 줬대. 뭐? 금도끼와 은도끼를 다 선물로 줬어? 응. 우리도 여기서 선물 받자. 그래? 그렇다면 우리 내일 아침에 여기서 만나자. 응? 내일 아침에 도끼 한 가지 한 개 가지고 나와. 알았어. 우리도 여기서 선물 받아야지. 그래. 네, 우리 집에 가자. 네. 그런데 아 그만 심술이가 그날 저녁에 도끼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예. 네, 선물은 나 혼자 받을 거야. 나 혼자 여기서 예 이 도끼로다가 나무하는 척하다가. 이 도끼를 물에 빠뜨려서 금도끼를 선물로 받을 거야. 자, 그렇다면 어디 한번 시작. 으쌰, 아차,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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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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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도끼가 물에 빠졌다.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내 도끼가 물에 빠졌다. 너무 슬퍼요. 내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내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왜 울고 있느냐?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도끼로다가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다가 도끼가 물에 퐁당 빠졌어요. 그래.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보아라. 네. 드디어 금도끼를 가지고 나오실 거야. 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도끼입니다. 어서 주세요. 뭐야,
앉으십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아라.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나. 어린이 여러분, 이 도끼가 심술이 도끼 맞아요? 아니라는데? 아니, 이거 내 거 맞아요. 어린이 여러분, 내 거 맞다고 그러는데. 너는 거짓말장이로구나. 예? 그렇게 거짓말하면 너 선물을 받기는커녕 벌을 받아요. 왜 벌이 뭐예요? 너 벌 받는 게 좋아? 아니면 선물 받는 게 좋아? 선물이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선물을 못 받아요. 나는 가봐야 되겠다. 내 도끼라도 주세요. 내 도끼! 내 도끼! 내 도끼도 잃어버렸다. 내 도끼도 비싼 도끼인데. 네, 우리 팀순이는 그만 도끼도 잃어버리고 선물도 못 받았어요. 심술이가 왜 선물을 못 받았을까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올해 2022년도에는 거짓말하지 않는 착한 어린이,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 꼭 되셔야 돼요. 알았지요?